진주 경상대병원 건물 뒤편 가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그 현장의 모습인데요. 환자가 쓰던 병상 시트를 비롯해서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상대병원 측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치우겠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고발합니다. 병원 건물 뒤편으로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의자와 책장에서부터 환자들이 쓰던 병상 침대 시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편에는 건설 폐기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봉투에 담겨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는 주택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더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은 그래도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보고 여기서 살라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은 이곳의 쓰레기들이 6개월 전부터 방치된 채 지속적으로 쌓여왔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의료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라 주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면 쾌쾌하게 한내가 나고 이 주변인데 전부 다 환자들이 쓰던 물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이소. 다 여기 병원에 계신 사람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안 아낍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방치해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상식 밖의 해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차량이 현재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추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차량이 접근 가능해진 즉시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의 안일한 생각으로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